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도 남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연이 몇 개 남았습니까? 한 두 개, 세 개. 자, 종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 보내주시면 종영하지 않고요. 네, 끊기면은 종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연을 보내야지. 어머나. 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뭐 지금 오는 사연들을 보니까 그동안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맞아요.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빨리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주저하셨던 분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해민역님, 도덕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이야.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도덕이 법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이 문명이 발달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다. 네, 지난주에 법대로 하자의 의미 얘기하다가 나온 댓글이었고요. 네, 새콩님. 2019년 당시 다들 자신을 돌아보시길 윤석열이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였소. 윤석열 비판하던 뉴스타파 우리 모두 왜 저러나 삐딱하게 봤소.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진영이 뽑아준 대통령이지만 온전히 민주진영을 위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거요. 잘 생각해보시오. 문통만큼 대통령을 잘한 분이 없소. 노통 때도 민주진영에서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다들 잊은 거요? 라고 주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되게 격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여기 앞에 댓글 쓰신 분들처럼 여전히 이제 지지하고 그래도 그 네. 시절에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감정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극심한 배신감,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케이스라 네. 막 극심한 배신감 이런 건 느끼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는 지지를 많이 했을수록 더 배신감이나 분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낙폭이 크면.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사실. 누굴 지지할 때 이렇게 너무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다가 뭐 제대로 못한 게 알려지고 결과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막 그 분노. 내가 그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다 밀어줬는데 내가 자기도 잘못한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걸 사랑받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지한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임기 중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한 노무현 가장 그리워하고 지지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 죄책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심리가 개입될 경우 좀 공정하지 못한 극단적인 지지와 극단적인 분노 이걸 왔다 갔다 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럴 때. 감정적으로. 항상 개혁을 누가 정말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에 기초해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지지하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또 그 비판이 잘못되면 아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좀 네. 열린 태도 잘하는 태도를. 건 잘하고 네네네 조언할 건 조언하고 그렇죠. 그런 태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지지가 오래 갈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민들이 자기가 어쨌든 뭐 주인이고 뭐 주권자고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정치인들은 그런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해 주면 고마운 건데 안 하면은 다른 사람에도 바꾸기도 하고 네, 지지를 네. 철회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제 주변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지지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거의 매일매일 문재인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 있잖아요. 네. 그때 이랬고 저때 이랬고 조국이랑 어떻게 연결되었고 막 이런 글들을 올리시면서 굉장히 분을 못 참아 하세요.
보면은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돼요. 자기가 너무 지지를 했고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런 건데 그걸 너무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 이제. 네. 문재인 원래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속지 마라 이런 정도로. 아, 내가 속아봤는데 네. 이렇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나간 얘기잖아요. 네. 지나간 얘기인데도 여전히 지금 친문 세력들과 그런 경계를 네. 하는 건 괜찮은 건데 감정이 좀 과잉돼 너무 큰 것도 네.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지지하는 거 너무 이상적으로 네. 지지하는 거나 네. 너무 정말 이 사람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지 네. 않을까. 그래서 그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그러니까 내 운명을 막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배신감은 내 운명을 다 맡겼는데 얘가 배신을 때렸어. 근데 이게 국민들이 주인이고 아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걸 이런 거 못하겠지. 그럼 우리가 잘 견인해야겠지. 이런 자세면은 사실 그렇게 실망할 일은 없는 건데 그런 자세들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회 분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느낌이에요. 지지난 너무 얘기가 쭉쭉 나와서 네. 한이 많이 너무 작년에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영수회담에서 보여준 모습 이거를 좀 한번 비교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1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어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뭐 술 안주 생각을 했다. 네. 가장 많은 저기 네. 그 추정이었어요. 네. 그런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15분 모두 발언은 공개된 자리 사람들 네. 앞에서 고무수로 이렇게 때리는 상황이에요.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겠는데.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 회피하는 네. 동공이라는 거예요? 벙찌는 거죠. 그 순간 두렵고. 사실 혼나더라도 뒤에 이렇게 살짝 데리고 가서 혼내주는 게 맞는데 너무 잘못을 많이 했죠. 윤석열이가. 그리고 네. 뒤에 데리고 가서 혼내주려면 얘가 또 저항할 거란 말이에요. 뒤에서 비공개로. 네. 어떻게 또 말 바꿀지 네. 모르고. 그러니까 기자들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때린 거거든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이놈이 나한테 뭐 쉽게 하면 사기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모두 발언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냥 짧게 하자라고 합의를 받나 봐요. 짧게 했는데 15분 한 거예요. 그렇죠. 준비해서. 네. 윤석열은 짧게 하면 한 3초 정도 생각했겠지. 그죠 뭐 인사말 정도. 에이, 아, 날씨가 좋네요. 끝낼 줄 알았겠지. 근데 15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때릴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는 거의 멍 때리고 무서워서. 네. 뻥 때리고. 무서워서. 뭐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왜 끝이 안 나지.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윤석열 그 동공을 보면은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끄떡끄떡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들릴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듣고 있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들리지만 이해가 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네. 막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엄청 혼날 때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아, 안 들리죠. 그 순간, 혼이 나가는 그 순간 나가버리잖아요. 아. 백지화 되잖아. 네. 그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래. 끄떡끄떡끄떡. 이때는 이렇게 액션을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본능적 반응만 있을 뿐 네. 그 말을 이해했겠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잔소리 들을 때 윤석열 좀 이런 반응이겠네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불의의 상황에서 긴장하고 당황하는 거는 네.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 프롬프트를 읽다가 날아간 그 프롬프트가 갑자기 꺼진 거예요. 네. 그 당황해가지고 한 1, 2분 정도를 가만히 서 있어요. 얼음이 네. 돼서. 네.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 도래했을 때 긴장하고 웃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웃으면서 프롬프트 꺼졌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긴장을 했겠어요. 네. 갑자기 15분을 갖다 작사를 했는데. 네. 그렇죠. 윤석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최근에. 고무수로 맞은 이후로. 네. 사실 말 잘하는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는 입이 막혔을 텐데 네. 정말로 윤석열이라면 더 긴 시간이었겠네요. 결국에 이제 영수회담 후에 다음에 이제 사랑제에서 만나자, 뭐 1대1로 만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는 그동안 이제 피의자랑 나는 대화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피해왔는데. 결국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가진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대1로 만나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좀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시간 끌기예요. 제가 볼 때 다 이건. 아, 시간 끌기. 피자랑 대화 안 한다는 건 핑계거리고
만나는 게 싫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 무서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겁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이 전 상당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센가 약한가 금방 알아채잖아요. 동물적 본능? 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한번 뜨고. 자, 그런데 여러 번 몇 번 붙어봤단 말이에요. 후보 토론회 같은 데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섬찟했을 수 있어요. 살아온 인생 내력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쉽게 상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다. 전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와서는 달라질 리는 없는 거고, 지금은 영수회담을 안 하면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정치쇼 중에 일환에서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자기는 회유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떡 하나 줄게, 뭐 특검 좀 하나 빼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뭐 먹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쉽다고 그걸 받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은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술이라도 마시고 거기서 술 마시고 친해지다 보면 특검법 한 두 개쯤 빼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하고의 공생을 추구한다고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죽이려고 할 거예요. 다만, 다만 지금은 그 칼을 잠깐 숨기고 뒤에서 이제 가는 거죠. 앞에서는 웃고 막 악수하고 뒤에 와서 집에 가서 칼 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준비만 완료되면 다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은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치하는 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런 거지. 그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계획을 이제 피해 나가요.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을 끌는 그렇죠. 상황이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쨌든 쇼를 하더라도 이재명이랑 만나서 대화한다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 정말 부글부글할 거 아닙니까? 기분 안 좋겠죠. 어떻게 나중에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최근에 오늘인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경향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사이를 영수회담 만들려고 중재했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함성득이라는 경기대 교수예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이 총리를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고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불편해하는 인사를 배제하겠다 하면서 원희룡을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원희룡이 같이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정진석이 임명된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골프회동, 부부동반 모의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하자. 이게 뭐 하는 놈입니까? 부부동반 골프 모임이 이게 무슨 이게 야당 대표한테 제안할 내용입니까? 윤석열이가 웃기는 인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회유하고 꼬시는데 대권력이 있을까라는 걸 가정하고서는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권만 쥘 수 있으면 너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지. 이 전제하에서 지금 제안을 던지는 거란 이재명한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잘 보내면서 너가 대권 주자로 내가 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희룡은 대선 경쟁자니까 내가 배제시킬게. 불편할 사람 빼줄게. 뭐 대단한 배려를 하는 것이냐. 뭐 이재명 대표 좀 신경도 안 쓰는데. 그 다음에 또 상생의 정치를 하자 그랬나? 뭐 하여튼 뭐 그걸 하면. 상생의 정치를 하자.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 대선에 도움이 된다. 이게 다 뭐예요? 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 만들어주겠다. 밀어주겠다는 얘기만 들으면 시끄럽게가지고 특검법도 다 폐기하고 이럴 줄 알고 이런 제안을 한 건데. 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다 거절했더만요. 그리고 이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회동이나 부부회동은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를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인정해줬는데 부부동반 모임도 하는데 김건희 좀 그만 쳐.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실상은 그러려면 특검 받고 감옥 갔다 오신 다음에 합시다. 부부동반은. 다 깨끗해진 상태에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들을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거의 이제 다 거절했다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 사리 사욕 챙기는 거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길을 올린 것 같아요. 딱 꼬시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돈 필요하지.
이번에 내 돈 좀 있거든. 좀 찔러줄 테니까 좀 양보 좀 해. 너 대권 주자. 대통령 되고 싶지. 대통령 되고 싶잖아.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뭐. 어? 자기가 뭔데 밀어주고. 자기가 뭔데 밀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그 있잖아요. 룸사롱이나 네, 이런 데 그러니까. 사는 D라는 거. 네. 그 짓을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검찰식 회유 방법이에요, 보니까. 이거 해주고 너는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서로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게다가 그 먹히지도 않는 그 동병상련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짓 있잖아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건 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그때부터 거기 수사가 시작된 거니까 우리 같은 처지다 했고 우리 또 같은 처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먹히냐고요. 바보 같은 놈들한테 먹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먹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법을 보니까 김건희스럽기도 하네요. 그죠. 김건희가 그리고 닮았나 봐. 많이 했죠. 아니, 네. 배웠을 수도 있지. 결국에는 뭐 넘어온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코칭을 김건희한테 받았을 수도 있죠.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윤석열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가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 그냥 술이나 마시자. 막걸리가 더 맛있어요. 뭐 이런 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워딩을 다 보면 김건희식이에요. 김건희가 옛날에 그 기자 꼬실 때 딱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비슷한 면이 있다라든가 한 배를 탔다라든가 막 같은 점을 부각시키고 뭘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코칭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봐. 영수회담을. 그러니까 이제 부부 동반론이 나왔을 수도 있죠. 결국에는 그거 하고 싶은 거기 반영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랑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이제 멀리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네. 민주당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조성하고 있네요. 윤석열. 아니, 근데 이번에 한번 만나봤더니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화가 될 상대 같았으면 15분간 모두 발언 준비해 갔겠어요?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 가서 말로 그냥 하지 대화로 하려고 했겠죠. 일단 말을 시작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려고 그러지. 그러네요. 아예 기자들 붙잡아 놓고 비공개에 들어있던 15분을 까겠냐고요. 그러네요. 그걸 깠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다 알고 있는 거죠. 변할 리가 없다 얘가. 착해질 수가 없는 인간이다. 이재명 대표의 강점은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5만 가지 인간 쓰레기를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보다 그런 점에서 훨씬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이런 걸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속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 없이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거고. 네. 그리고 뭐 둘이 따로 이제 비공개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혼자 다 떠들어 떨어지지 않습니까? 85%를. 이재명 대표가 뭐 말 실력이 없어서 15%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이제 들으면서 아이고 그 니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또 설쳤겠어요. 네. 그 앞에서 망신당한 걸 많이 하려고. 그러게요. 예, 이재명 대표 그걸 보고 이놈 안 되겠다. 견적이 안 나오는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영수회담을 더할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이 확실하게 양보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네. 김건희 특검법 받아들이겠다. 하면 한번 해주는 거야 다시. 그리고 이제 15분 안 할 거 10분으로 줄여줘. 이렇게. 요거는 해결됐으니까. 내가 이제 15분 줄여줄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특검 두 개 받는다든가 뭐 민생지원금 한다든가 이런 거 해주면 또 만나고 한 1분 줄여주고 이런 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소결이 이게 가능하겠냐가 문제죠. 그렇게 양보할 사람인가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수회담의 목적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깨니까 의제가 없이 그럼 대화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가려고 했는데 말과는 다르게 또 가서 15분 모두 발언 모든 의제를 네, 다 가지고 갔어요. 사실상 다 이제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가 이 영수회담을 한 이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쪽에서 하자 그러는데 하자 그래놓고 이것들이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뭐 의제 합의가 안 되네 뭐네 하면서 그러면 시간만 좀 먹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빨리 한번 하고 치워야지.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대표 쪽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꾸 뭘 제안해서 합의를 보고 하려면 못할 것 같고 시간만 가니까 그냥 하자 의제 없이 그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15분간 조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구나. 어, 그렇게 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의제가 있게끔 생각하게끔 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의를 안 하니까. 윤석열 안 만나려고 했죠. 어, 의제 없이 간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한 번은 하자.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영수회담 영수회담 네. 질질질 끌면서 막. 이재명 대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영수회담은 네. 계속. 협치 계속 떠들고 갈 테니까.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하는데 뭐 갔을 때 의제도 없고 빈손으로 나올 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자기가 네. 어, 실현을 해야 되니까 네. 15분간 그 읽을 걸 준비해 간 거고요. 앞으로 윤석열한테 전달할 건 다 전달했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결정 남았죠. 네, 윤석열이가 아주 그 머리도 나쁘고 뺀질뺀질한 놈이라서 뭐 이재명 대표가 15분간 얘기한 거를 둘이서만 얘기했어 보세요. 어 언제 그런 얘기했어? 뭐 이러면서 탁 잡아떼고 못 들었어요. 저는 보고 못 받았어요. 최상병이 누구예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걸 15분을 또 얘기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네. 그러니까 공을 다 던져버린 거지 윤석열한테. 그렇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라. 대답을 해라. 어 국정기 좀 바꿔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회담에서 목적을 달성한 것 같고 또 윤석열 상태도 좀 보고 오지 않았겠어요? 윤석열이 지금 어떤가 맛이 좀 가있나 겁에 질려있나 아니면은 뭔가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만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똑똑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으로 들어가봤자 아까 그런 딜만 계속 얘기할 거가 그렇죠. 좀 뻔하니까 네, 의제가 네. 사실상 의미가 없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한 난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를 공표하는 자리가 되게 필요했을 그럼요. 것 같거든요. 너무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15분. 5월 9일 날 2주년 기자회견을 윤석열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의제 제한 없이 네. 시간 제한 없이 뭐든지 물어봐라. 어머 정말? 어 뭐든지 물어봐라.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얼마나 또 엉망인 얘기를 할지. 물어봐라. 그게 말이 그렇지 진짜로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 엠바고 또 트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미리 다 짜고 못 나간다. 미리 다 짜고 뭐 시간 조정하고 5만 가지 수를 다 하고. 하겠지 않을까? 그러면 제한이 없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걸릴 건데. 말은 그렇게 한 거죠. 참 진짜 변화질 없는. 항상 윤석열은 그렇죠. 이 기자회견은 떠밀리고 떠밀려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냥 공세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 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더 열받게 하겠네요. 네, 그렇죠. 항상 윤석열 우리를 이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잖아요. 안 나오는 게 정말 도움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기대할 이유는 없을 거고 설사 뭐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윤석열이가 뭐 제대로 대답을 하겠어요? 아니면 기자들이 질문을 잘 하겠어요? 기조를 바꾸겠어요. 네,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계속 지금 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쇼만. 네. 영수회담, 기자회견, 뭐. 뭐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랑 이런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쇼의 일환인 거죠. 쇼의 일환일 수 있는데 그거는 쇼로 끝날지 않을 수도 있죠. 왜요? 왜냐하면 검찰 분위기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아. 좀 이렇게 판세가 바뀌는 판세가 지금 바뀌고 네. 가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눈치 못 채면 바보 아니에요. 윤석열 병은 다 눈치 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은 새 됐네 이런 분위기인데 검찰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날아가면 자기들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과 검찰은 거의 동일시되고 있잖아. 그럼 윤석열이 처벌당하고 폭망하는 순간 검찰개혁의 강도도 엄청나게 세게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윤석열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 쪽에서는 일선 이제 검사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에 우리도 윤석열과 손절하자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그 검찰총장이 또 이제 윤석열 쳐서 한번 떠보려고 마음이 좀 생긴다든가 또 윤석열하고 사이가 나빠진다든가 걔들은 금방 또 사이가 틀어지니까 그런 게 결합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틀 위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거고 윤석열이 불안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다 기분 나쁜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선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 주목받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선거 자체도 사실 뭐 경선은 이뤄진 적도 많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다선 의원, 나이 많은 의원이 이제 되는 거였는데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많은 교훈을 남기고 이 길을 마쳤는데요. 네. 정성호 의원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윤석열과 대화 협치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을 의제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중립보다는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더 강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 선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온라인 댓글들을 좀 보면은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이후에 당시 상황들이 많이 밝혀져 추미애가 옳았다 하는 오해가 많이 불식돼서 좀 지지하는 층들이 많아졌었는데 최근에 네. 지금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 갑자기 또 추미애가 한 일이 뭐냐라면서 비토하는 의견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지와 비토가 극과 극을 오가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장의 자리 의지는 역할에 누가 더 적합하냐 하는 차원에서의 싸움이 붙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어떤 우려가 배후에서 작동하면서 우려? 네, 서로 치고받는 게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추미애라는 사람이 개혁성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뭐 이런 것만큼은 분명한데 정성호 의원의 강점은 친이 이재명하고 아주 가깝다는 네. 대표하고 오랫동안 예, 뭐 멘토 비슷한 관계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추미애가 그 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 아 그런 건가요? 그리고 뭐 장차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굳이 추미애를 꼭 앉혀야 되냐. 이런 이제 심리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뭐 추미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 걱정보다는 추미애가 그래도 국회의장이 되는 게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붙음이 네.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이 처음엔 추미애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분들 되게 개혁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들이 이제 설사서 이제 퍼진 거야. 이제 추미애가 되면 이재명 대권과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국에 대한 것도 그런 심리가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추미애 그 의원이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된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대권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 그건 좀 우려인데 어쨌든 그런 우려 때문에 지지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김진표 덕분이죠. 네. 김진표가 이제 교훈을 남기고 떠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알아듣게 표현했어요. 교훈을 남기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훈을 남기고 떠난 사람 네. 노래도 있잖아요. 교훈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국회의장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 냅두고 알아서 운명하라고 하니까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당선돼서 네.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네. 오히려 괴력을 방해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번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된 거 아니에요? 네. 국회의장이 사실 서열 2위거든. 그 엄청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아유 높아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하나 아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김진표가 일을 안 해서 국회의장이 뭐 이제 수위 같은 걸 잘하잖아요. 의원도 아닌 것 같을 정도로 일을 안 하니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 그 대통령이 죽잖아요. 네. 그럼 2위가 부통령인가 그렇고 부통령도 죽으면 국회의장인가 그럴걸요. 아마 서열 3인가 미국이. 근데 우리는 부통령제가 없잖아. 그래서 아마 대통령 날아가면 사실상은 국회의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명한 자고 국회의장은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간접선거로 뽑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김진표가 네. 우리는 국회의장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권한도 있고 국가에 대한 대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뻘짓할 때 견제할 수 있는 네. 파워가 있는 직책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이에요.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네. 돼야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나
이스라엘을 파병할래요. 대만전에 참가할래요. 이러면 그거 누가 안티 걸어야 반대해야 과연 효과냐. 국회의장이에요. 네. 미국에도 할 말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 한테 압박하지 마라. 우리는 대만에 군대 보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고 미국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사람이 국회의장이에요. 뭐 남북 간에 회담하자 이것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무게감이 있어요. 야당 당수보다 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근데 그러면 왜 김진표를 뽑았었던 걸까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 내 그런 반개혁 세력들이. 수박들이. 개혁 같은 거 추진하면 방해해야 되잖아요. 아니하냐고. 자기 당 다섯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아유. 아니 이제 뽑아놓으니까 그런 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김진표 같은 사람을 시킨 거는 가장 개혁적인 인물을 사실 뽑았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이게 치열하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 뽑아야 된다. 국회의장이 만만치 않은 자리다. 더 까다롭게 검토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엄청 관심을 가진 거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22대 국회의 역할은 윤석열 탄핵이거든요. 네. 이거를 잘 조율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개혁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김진표 같지 않은 국회의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 내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학내에 들어와서 학생들 잡아가기도 하고 퇴학시키겠다고 하는 되게 큰 사건들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반전 시위의 맞불 집회도 벌어지고 있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 전에 반대하는 그런 반전 시위가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정도가 지금 감지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반전 시위가 히피 문화다, 뭐 무정부주의 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번지면서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었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반전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이런 반전 시위가 미국 사회 내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네, 지금의 반전 시위를 단순하게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팔레스타인 중동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젊은 층, 젊은 세대 자체가 의식의 변화가 상당히 커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있었던 2010년대부터 계속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미국과 서부의 경우 젊은이들 중에 50% 이상, 많게는 60% 넘게까지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사회주의라고 하면 이제 정통 사회주의도 있고 북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젊은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정말 이 체제는 아닌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지금만큼 살기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도 없지 개인적으로 고립돼가지고 싸움이나 시키고 있지 이러니까 청년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 체제 문제다. 그럼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 성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언론에서 많이 다뤄요. MZ세대의 좌파화, 뭐 진보화, 급진화 뭐 이런 식의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상당한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이런 세대들이 미국에서 계속 행동에 나섰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월가 시위도 참가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흑인들 인권을 지지하는 시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행동화가 있었고 그다음 미국 내 사회주의 정치인들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샌더스를 부상시키거나 국회의원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도 하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미국 사회에서 그런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를 넓혔다.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회주의 지지 성향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그 흐름이 쭉 이어지는 그게 젊은 세대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의식은 변했어요. 이제 많이 이제 보수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좀 진보적이고 심지어는 사회주의 지향하는 의식이 과반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행동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계기만 있으면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 계기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네,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 이게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폭발시켰던 것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조금 입장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인정 청소는 어떻게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게 네. 잘못인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걸 지원하고 있고 계속. 이런 것 속에서 젊은이들이 드디어 이제 폭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미국 정부가 너무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텐트 치고 진짜 농성하는데 네. 기마 경찰들이 네. 들어와서 패더라고요. 네. 평화시위를 하는데 뭐 테이저건 쓰고 네. 난리가 아니죠. 옛날에 베트남 반전시위처럼 막 총을 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고무탄 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젊은이들 더 폭발시킨 겁니다. 그런 대응이. 그리고 이 시위가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서 미국도 이미 40개 대학 이상이 있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로 번져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는 것은 과거에 68혁명 시기를 좀 연상시키기도 하죠. 68혁명이요? 네,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등지에서 젊은이들이 좌파, 사회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반체제 운동, 진보 운동 이런 것들을 맹렬하게 벌렸던 것이 68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60, 70년대를 진보의 시대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또 신좌파라 그래가지고 반전 세대. 이런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세계적인 흐름이었어요. 그 흐름을 타고 나온 게 비틀즈 같은 가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비틀즈 보면 굉장히 노래가사 좋거든요. 진보적에서 어떻게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애들이 나왔지? 왜냐하면 그 유럽 전반의 신좌파 분위기, 그 소위 이제 진보 분위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락 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 사운드들 보면 되게 진보적입니다. 그쵸. 뭐 헤비메탈도 그렇고 네, 제가 밴드부로 압니다. 밴드부 출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래퍼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신자유주의화 되면서 다 망해요. 문화도 저항문화들이 다 무너지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세계를 한때를 진감시켰던 60, 70년대의 그 당시에 진보화에 비견될 만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평가가 좀 과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진보 세대로 서구 사회에서 활약할 가능성도 네.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미국의 뭐 희망이 지금 싹 트고 네. 있는 거네요. 세력이 그러면. 점점 커지겠어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 뭐냐면요. 60, 70년대만 해도 이 끝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 진보 운동이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사회주의권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한번 해보고선 분위기 달아올랐는데 사회주의가 막 무너져. 자기들이 지향했던 그런 이상사회 이런 게 다 허망. 실제로 펼칠 수 있는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막 허망해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헛짓했네. 뭐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막 세계를 호령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들 투항하고 변절하고 외국이 돼버렸네. 나이 먹어서는 나도 젊었을 땐 히피였지 이런 영화의 대사나 나오잖아요. 나도 반전시 해봤단다 뭐 이런 미국 영화 보면 그런 나오더라고 가능한 너희 엄마가 젊었을 때 한때 뭐 날렸다라는 운동 뭐 아니 이게 반전 시위가 저는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그러니까 시위 문화가 되게 다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베트남 전 때 그 반전 시위가 무정부주의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네네네. 허망해지면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운동이랑 역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같이 네. 그렇게 우리나라는 68혁명 영향으로 한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다르죠. 결이. 그러니까 그때 그 반전 시위와 지금의 반전 시위는 아예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거기는 세계 정세가 아예 그 세계 정세가 다르죠. 지금은 세계 정세가 다르다.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회주의가 망해가기 직전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다가. 한대 맞으면서 무너진 네. 맛이 간 거고 그리고 이념도 말씀하신 대로 무정부주의나 신자파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이비 그 좌파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마르쿠제니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뭐 자유를 위한 섹스 프리덤 포 섹스 뭐 섹스 포 프리덤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 얘기해서 막 변질시켰다고 네. 그런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차라리 그렇게까지 변질은 심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이 지금은 미국이 끝물일 때 지금 터지는 거예요 운동이. 그러니까 미국이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기 직전에 고조됐다가 한 대부터 들어맞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게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흐름이 이 운동을 더 가속화하고 폭발시킬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보다 훨씬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더 성장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이거 누가 시위 좀 저기
경험담 나누고 지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지금 그 아메리카의 운명의 감독이 아, 김철민 감독이, 김철민 감독이 네. 지금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미국에 우연히 갔는데 시가 터지고 아메리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봉이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지금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막 인터뷰 1편을 준비하고 인터뷰 있죠. 따고 네. 막 그 지금 촬영하고 다녀왔던데요. 그분은 타고났어요. 저기 운이. 운이. 그러다가 이제 또 한국 오시면 여기 터질 거 아니야. 조금. 운이 타고났어.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려면 김철민 감독 빨리 오라 그래야 돼. 혹시 외국에서 듣고 계신다면 김철민 씨를 꼭 찾으시라고 지금. 아. 미국에 지금 LA에서 네. 거기 대학가를 떠돌고 계세요. 그분이 가는 곳에 항쟁이 있어. 네,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네. 만드신 감독님인데 최근에 이제 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었는데 마침 가자마자 이 시기에 이 시위들이 터지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아유, 계시거든요. 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네. 표정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취재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진보 운동은 어떻게 움직이고 아, 있는가. 네네. 근데 마침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적기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워메리카의 운명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 새로운 분위기들이 싹 트는 게 이국에 있는 나라로서도 되게 응원하고 네. 싶은. 네. 항쟁에 여기서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 건.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50에서 60% 이상, 과반 이상이 소위 진보화되고 있잖아요. 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네. 한국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지하는 사람 찾을 수 없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하고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네. 네.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권을 탄생시킬 정도가 된 거고요. 핑크타이드라고 좌파 정권들이 다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뭐 사우디 같은 나라도 미국한테 벗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니제르와 아프리카에서 쫓아내고 미군 네. 이런 흐름에다가 서구 사회도 진보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지금 알바만 뛰고 있잖아요. 네, 우리 보수화되고 있어요. 이게 네. 아, 보수화는 아니에요. 보수화는 아니고 생존에 이제 네, 생존의 불안에 쩌고 있습니다. 찌들려가지고. 그렇죠. 이런 삶의 가치를 이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 결정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있고 한국의 색깔 공격, 색깔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이 정도 살기 힘들면 대안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 체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체제 없어? 사회주의는 왜 어떤 체제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젊은이들 그쪽에 아예 관심 안 가지라. 위험하거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 젊은 세대의 이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네.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힙하지가 않네요. 네. 그러네요. 우리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겠네요. 거의 무풍지대인 거예요. 네.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진보화되지 않고 있는 무풍지대화가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네.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게 앞에 내용이랑도 또 이어질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런 운동이라는 개념, 시민운동이나 국민들의 항쟁이나 이런 것들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학생들의 활동들이 저항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월북하는 심리학에 이 파트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독재국가고 포갑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흔히들 알고 있는데 책에서는 북한이 포갑정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심리학적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포갑정권 치하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려움과 무력감, 우울과 비관, 자기 검열과 억압 이렇게 네 가지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북한에 잘 안 보이면 포갑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하나하나 한번 사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흔히 뭐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쌍방 정보들 중에서 안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서 한국에는 뭐 기관총으로 사람 비행기 기관총으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문 나오고 맨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정말. 그냥 그거 들을 때 진짜 나 그때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람을 죽일 때 굳이 비행기 기관총을 갖다가 쏴주길까? 아까운데. 네. 아깝고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데 이게. 하여튼 그런 기사들도 넘쳐나고 한국에서 북쪽이 나오는 장면만 나오면. 고문하는 장면, 그렇죠. 때리는 장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야 그냥 이미지가 다 바뀌어 있잖아요. 끔찍한 어떤 감정도 독재 정권이다, 포갑 정권이다 이런 게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대면 믿겠냐고요. 안 믿겠죠. 돈 받고 뻥치는 거다. 뭐 내지는 뭔가 뭐 세력이 연관돼 있는 불순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거죠.
그렇게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싸우면 끝이 없으니까 포갑 정권이냐 아니냐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집에 아이가 아빠한테 맞고 있다.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가서 아빠한테 때렸냐 안 때렸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죠. 안 때린다 그러죠. 네. 미쳤다고 때렸다고 했어요. 안 때린다 그러죠. 그럼 애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빠가 때리냐고. 안 때렸다고. 안 때렸다고 할 가능성이 네. 높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딱 더 맞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애 보면 알죠. 애 심리를 보면 딱 알죠. 보면 알죠. 애 심리 상태 딱 네.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도 알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자, 눈빛만 봐도. 맞고 지내는 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애가 초췌하고 눈이 초췌하고. 팽하고 초점이 없고 눈치를 많이 보죠. 어른들 그렇죠. 눈도 아이 이렇게만 하면 놀래고 하고. 긴장하고 네. 그리고 어른들 무서워하고 살살 피하고 등등등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안 맞고 자라는 아이와 맞고 자라는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 주민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북쪽 주민들 심리를 보면 아는 거지 뭐 그게 머리 아프게 싸우냐. 포갑 정권이면 당연히 조금 전에 이 사례처럼 매맞고 자란 아이 같을 거고 북쪽 사람들이 포갑 정권이 아니면 그런 아이와는 다른 네. 모습을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쪽 주민들을 그냥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만 못 갈 뿐이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갈 수 있기 많이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북한 있고. 주민들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네. 우리가 많이 갔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죠. 네. 그리고 뭐 여러 방문자들의 경험담들이 있으니까 그게 관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폭력 과정 갔을 때 집에서 아버지도 감추려고 그러고 애도 감추려고 해도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쉽게 드러나죠. 네. 그래서 아니, 예전에 그래서 금강산에 갔는데 네. 대학교 때죠. 금강산에 갔는데 그 안내원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도 적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남쪽에서 그 관광객이 문제니까 전달해달라는 편지도 있고 안부 편지 지령 아닙니다 안부 편지 이런 네. 것들이 너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때는 대학생이고 국가보안법이 거의 무력화되던 시기니까 아예 인식이 없이 그냥 받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애잖아요. 지금 깜짝 놀랄 걸요. 그러니까 지령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 북쪽의 안내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엄청 사근사근했거든요. 그럼 다 교육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육을 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일부러 더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연기도 일부러 시켜서 한계가 있어요. 연기도 엄청난 배우들을 막 금강산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2,500만 원에 다 배우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연들 증거들 이런 게 막 나올 텐데 그런 것에 일치된 거는 뭐냐 사람들이 순박하다 그리고 뭐 착하다. 맞아요. 노래 좋아하고 네. 밝다.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농촌 사람들 같다. 이런 평가들 많이 네. 하거든요. 그게 여태 대다수의 평이에요. 대다수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연기자들을 만났을까요? 그렇게 다 연기자라면 그 나라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트루먼 쇼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다 대동강을 지나갔는데 거기 중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학생들한테 문침을 했는데 예상밖에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선 저건 연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갈 걸 예측해서 훈련된 연기로 훈련된 여학생 3명을 대동강 위로 보내서 질문할 거란 걸 기대하고 눈에 띄어야 돼 또. 질문하고 그러면 거의 다 대답을 하고 트루먼쇼네. 야, 그 정도면요. 북쪽에서 그렇게 배우들을 고용해서 남쪽이나 외부인이 가는 데마다 다 배우를 써서 했다면 네. 그걸 뒤에서 조종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쯤 거의 세계 정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려니 차라리 국가를 봉쇄하겠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하느니 그렇죠.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쪽엔 편견이 심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그 개성공단만 해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용해서 맨날 이제 미싱하고 이런 사람들. 네. 그거 다 연기인가요? 미싱하기? 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남쪽에서의 지독한 그 불신과 의심 이건 좀 거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네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국제정권 포갑정권을 겪으면 무서워합니다. 특히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정부. 윗대가리. 국가기관. 국가기관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 증언들을 보면 뭐 그 현대에서 그 정수로 지으려고 네네네. 넘어가서 이렇게 아, 북쪽에 한 1년 거의 가까이 체류했던 네네. 분이 쓴 그 책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못 구할 거예요. 저는 그거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은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겪은 거지. 근데 시골에 운동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 가고 싶은 거예요. 휴일날. 그래서 시골 운동회 좀 보러 갑시다 했더니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정부 관료랑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딱 나름 급이 높은. 근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아, 인사 안 하고.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아, 야, 바빠, 저리 가. 뭐 거의 그런 분위기. 우리는 막 온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민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 관료가 가면. 마을 잔치인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오히려 놀랬다. 찬밥 대우 하더라. 찬밥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도 주민들의 동의를 뭐 받아야 되더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북 간에 뭐 그 당시 한참 뭐 돕기 운동 벌어질 때 고난행군 때. 네네. 그걸 하던 사람이 북쪽 관리한테 이거 제안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당신이 지시를 내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내 지시 내리면 밑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다. 우리는 그렇게 일 못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시와 명령 이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리먹겠다가는 당장 들고 일어난대요. 제소하고 항의가 들어오고 막 신소재도 네. 거기에다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몰래 이렇게 네. 그 상급기관으로 넣는 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소를 받으면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네. 처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돼요.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가 있어도 정부 관리가 있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감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김현희 씨라고 그 예전에 만났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감시당한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정보기관이나 뭐 어쨌든 왜 하는데요 감시를?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 아예 그게 없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런 느낌을 남쪽에서 처음 받아봤대요. 아, 그렇죠, 그렇지. 남쪽에서 조사받고. 거기 정보기관이 막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때 처음 느껴봤대요. 아. 그 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회주의가 이제 어쨌든 계획 경제고 효율 중심으로 하면은 감시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따라다닌다는 게 그 얼마나 높은데. 그 배치하는 건 아깝죠. 너무 손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가 돼. 노동력 손해를 왜 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뭐 그렇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을 다 감시한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제 조건이 북쪽 정권은 국민들을 굶기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전제로 까니까 그런 자꾸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정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남쪽은 친일파가 세웠다면 그래서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확실히 청산했습니다. 일본은. 식민 잔재를.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됐을 때 지지가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높았겠죠. 아, 국민들 지지가 높았어요. 남쪽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아서 이승만 정권이 욕을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북쪽은 독립운동가들이 와서 깔끔하게 친일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통성이 확보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북쪽이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사회주의 정권이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주로 하겠습니까? 노동자 농민이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노동자 농민들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지주, 자본가, 지주, 친일파. 못 견디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못 견디든 아니면 지뢰 겁먹고 내려오든 내려온 거예요. 노동자 농민들은 안 내려왔죠. 오히려 토지개혁해서 좋아했죠. 그리고 남쪽의 토지개혁도 북쪽에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나 북쪽에서 토지개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남쪽 농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 당시 구호가 직접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북과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 그래 조봉환 선생이 이승만 설득해가지고 한 게 남쪽의 토지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들 일반 민중들의 지지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높았겠죠. 높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잖아요. 네. 팩트인데 네. 그 두 가지 이해를 못하니까 백성들은 계속 정권을 싫어할 거고 정권은 그런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상당 정도 지지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높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까지 다 겪었는데 넘어서 왔기 때문에 더 네. 지지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때릴 이유도 없고 국민들로서는 굳이 저항하고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다.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력감. 이거는 많이 맞다 보면 무력해지잖아요. 막 공격당하고 확대당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로 뭐가 문제냐면 삶의 목표를 상실하거나 목표가 되게 낮아져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의욕도 없고. 네, 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네, 해봐서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호기심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이제 풀이 죽은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무력감이 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궁금증이 너무 많고 질문을 너무 동의해. 아, 질문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왔어, 느낌 왔어. 왔어요. 네, 진짜. 남쪽 사람들이 많아. 그 기계 하나 가져와서 설명해 하면 난리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은 노동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겠어. 기계는 어차피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하려고 갔는데 막 사방팔방 질문에다가 막 따라오기도 하고 질문하려고. 진짜 궁금해.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의가 대단하다. 이거는 한국인들만의 증언이 아니고 외국 교수들도 가서 가르치는데 네.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막 항의하고. 네.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문적으로 당신이 가르친 거 이런 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그건. 그래가지고 외국 교수들도 그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학구열이나 이런 게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과감하게 질문을 한다. 무력한 아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한국 관리자들도 개성공단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항의를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초코파이 왜 젤만을 줬어? 뭐 넘어가지 않아. 왜 네.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고 저쪽만 준 거야.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개성공단 사람들 책에 보면은 북쪽 사람들이 체육 시간이 꼭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일과 중에. 그래서 점심에 꼭 나가서 배드민턴을 친대요. 근데 그 배드민턴 시간을 우리 남쪽에서는 앉혀주죠.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일을 더 해라 했더니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체육도 안 하면서 노동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례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의라기보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거에 굉장히 권리 주장. 네. 주장이 센 거 같더라고요. 세요. 그래서 그걸 갚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도제식 교육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이 이제 그 우리 옛날 공장 다닐 때 쓰는 얘기를 빌자면 우리 기술 배울 때는 벤치로 맞아가면서 배웠어.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 시계야.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혼나면서 야 이 똑바로 안 해? 아 그걸 지금 그 일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막 때리고 혼내고 갈구고 그러면서 배웠다 이건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북쪽 노동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바로 멱살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 몇 가지가 책에 나온 걸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조금 세게 얘기했나 봐. 반말 비슷하게. 그러니까 바로 멱살 잡고 거기서 이쪽에서 이제 니는 노동자고 난 관리자고 뭐 어쩌고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삽으로 막 때리려고 그러고. 무서워.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억나요. 돈을 팔려온 주제 어디서 감히 노동자가. 네. 뭐 그런 사건이든. 이야. 또 지나가면서 야이 뭐 무슨 새끼야 했는데 바로 쫓겨나고 네. 그것 때문에 항의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들도 보면 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울과 비관도 심하지 않은 것은 뭐 많이 맞고 자라고 독재 정권 취한 사람 다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미래가 비관적인데 그래서 70년대 노래들 얼마나 우울해요 지금 들으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김민기 목소리도 우울하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붙이지 못한 막 이런. 친구 이런 거 부를 때 막 노래 들으면 막 목소리만 들어도 울 것 같은 뭐 송창식도 우울해요. 분위기가. 70년대 다 우울해. 이수만도 우울했어 그때는. 그런 걸 좋아 그런 정서라서 그런 사회가 우울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래라도 들어야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근데 북쪽 사람들은 그다지 우울하진 않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뭔가 남쪽으로 치면 화를 내거나 좌절해야 될 만한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때 이 사람들 굉장히 그걸 여유 있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현대 사람이 쓴 글에 재미있는 게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경수로 짓는다고 막 번질날이 들락날락 하니까 쉽게 하면 뭐 이용원 같은 걸 지은 거죠. 그 마사지도 받고 머리도 깎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오락시설 같은 거. 네. 그 직원 남쪽 직원들을 남쪽 사람들 위한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막 선전하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완공됐대요. 그러면서 그 관리자, 거기 책임자가 그 남쪽 그 기술자한테 이거 지으면 남쪽 사람들 많이 오겠나?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 뭐 네, 오겠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밤에 거의 불 난 거지. 다 거의 만들어놨는데 불 나서 싹 타버린 거예요. 진짜 불이 났다고. 네, 네. 진짜로. 네. 이 사람 막 거기를 가면서 아 이거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열심히 이걸 지었는데 그게 탔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지금 예민해져 있을까. 그래서 난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막 간 거예요. 그때 가니까 이제 그 관리 총 책임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 불난들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빨리 꺼야지 옆에서 아이고 심려가 커지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되니까 위로를 했는데 혹시 당신이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농담 타임이 아니니까 너무 놀란 거지. 네. 아닌데요? 막 이러니까 뭐 웃으면서 긴장하고 그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으면 되지. 그 사람이 이제 기분이 맥이 확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니. 문제 너무 이제 그런 것도 심해도 문제겠지만 그럴 때 그렇게 막 날 길길이 뛰고 너 누가 여기 보초 섰어 네. 이런 우리 상상에는 지금 끌려갔죠. 그런 네. 문제는 아니더라.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다시 지금 되지 안타깝지만 하는 분위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대목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가 있어 유밀인가. 근데 그 사람이 애들 데리고 북을 가서 평양에서 이 안내원이 무슨 공연을 끄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끊고 그 안내원이 뭘 잘못해가지고선 시간을 못 맞춰간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녁에 6시 시작인데 착각해가지고 7시 갔던가 뭐 그러고 간 거예요. 이제 그러고선 그 안내원의 통역가까지 해서 이렇게 우르르 갔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북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공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화를 낼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성인가? 하여튼 젊은 여성이 그 실수한 사람한테 농담을 하면서 놀리더라는 거예요. 표 그거. 그랬더니 막 같이 둘이서 낄낄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은 같이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요. 자기들도 같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 분위기가 막 이제 풀리면서 그래서 아유 뭐 이런 실수를 당하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했는데 하여튼 그냥 그런 위기 상황에 웃어넘기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많이 나는 사람 같으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럴 때 머리채 잡거든요. 그렇죠. 예민하죠. 근데 그런 모습이 많지 않다. 이런 거고. 근데 이런 거가 농담을 진짜 많이 해요. 네. 농담 많이 해요. 특히 네. 성희롱을 진짜 많이 해요. 성희롱이 아니라 육담. 육담이라고 해요. 성과 관련된. 그거를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쳐서 아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궁금하네. 야, 나 장난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습관이 습관. 그래서 들을 때마다 놀라웠던 적이 많거든요. 그 나이 드신 얘기 분들 얘기로는 이분들이 넘어갔을 때가 50대, 60대 이럴 때잖아요. 20대 젊은 녀석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욕답을 팍팍 쏜다는 거야. 이 남녀석이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얼굴 뻑해지고 그 재밌어요 정말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그렇게 농담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애들이 항상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막 뛰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즐겁다.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뛰고 극장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뛰어다니고 별로 재지도 안 하고 네. 근데 걔네들은 또 특징이 그러다가도 공연이 시작하면 정확하게 앉아서 본대요. 근데 쉬었다. 규율을,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막 뛰어다닌대. 그래서 뭐 전국을 관찰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얘기로는 어느 곳에 가도 애들이 그렇게 논다 이거예요. 시끄럽게.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 봐도 우울하고 비관한 네. 이제 분위기는 좀 아니다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듣다 보니까 되게 낯설어 갖고 그 무슨 상황이야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백화점 직원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적어도 이 일이 인간의 존엄을 막 이렇게 할 네. 정도로 하지 않는다 막 그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뭐 분위기 좋은 가족도 이래요 보통.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특징이 산에 올라가서 꽁치 통조림으로 찌개를 끓였는데 캔 따는 걸 안 가져갔어요. 아이쿠.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는 캔 따는 걸 안 가져 못 따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릴 때 돌로 깨려고 그 꽁치 통조림 찌개를 먹고 싶어서 못 깨지. 그래서 김치만 먹었어. 그런 슬픈 일들이 있는데 그때 화 안 됐어. 그때 화 안 됐어요. 그냥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 그렇지 뭐. 어 맨날 차도 밖에서 키 꽂아놓고 문 잠그고 가방 잠겨 있어. 옛날 차는 많이 있었죠, 옛날 차는 그런 게 많았어. 많이 있었죠. 어 그럼 그냥 무서워 그냥. 아유 또 그런 그러니까 관계가 좋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맞아요. 되는데 관계가 좋으면 안 그렇죠. 그러면 그때 네. 폭발하거든요. 맞아요. 막 어머니한테 어, 죽어야 뭐 이제 어머니는 어, 벌써 몇 번째야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에서 오래 근무한 한 2, 3년 거의 근무한 분의 그래 그게 나와요. 북쪽 노동자들이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어 그런 아까는 엄청 화내셨대요. 그 뭐 권리 주장 어, 그런 거 이거는 그런 거 그런 거 아, 네. 싸우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자기들끼리 어, 짜증 같은 경우 짜증 자기들끼리 네. 싸우고 짜증 내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어, 사람들 성품이 좋다. 자 그런 얘기는 이제 뭐 하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검열 억압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유.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10번은 했습니다. 아, 10번 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그거 좀 해요. 뭐 무슨 얘기 나오려고 하면 순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합니다. 아, 저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래도 한다니까요. 네. 너무 불편해요. 사는 게. 방송에서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어쨌든 이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제일 적응하기 힘든 거. 입단속하는 거. 글 쓰는 거 조심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막 한다는 거거든요. 막 하는 편이다.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와서 힘들다는 거야. 그걸 검열하는 게. 사실상 되게 불편해요. 이게 지적을 받는 것보다 자기 검열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 힘든 일이죠. 일교부감해요. 전 육담도 못하고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요. 저도 자기 검열 많이 육담 좋아하시는데 육담도 못하시고 제주도 사람이라 네. 네. 북한이 포갑정권 치아가 아니라는 그런 심리학적 증거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세한 그런 사례들은 말씀하신 이제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김연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류미리 작가가 네. 쓴 책도 있고요. 우리만 빼고 다 부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사례들 속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이 다음 방송에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기다립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네, 메일 주소 확인하시고 메일 짧은 사연 긴 사연 상관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